안녕하세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이야기하는 단호언니 제시예요. 20kg를 감량하면서 처음에 어떻게 운동하는 습관을 들였을까를 그때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사소하고 작은 움직임을 꾸준히 반복적으로 하자 이런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 나가다 보니까 운동이라고 하긴 좀 민망해도 1분이라도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이네 라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조금씩 그 운동량을 늘리게 되고 그러다가 운동하는 습관이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졌었던 것 같아요. 이 운동을 처음 습관으로 만드는 초반의 경험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챌린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운동을 평소에 안 하셨던 분들은 근력 운동이나 강도 높은 운동으로 가는 것보다는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식단 관리랑 같이 오늘 운동 일주일 동안 같이 따라하는 게 미션이에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새로운 미션을 드릴 거니까 재밌게 따라하실 수 있겠죠? 챌린지 같이 하시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기지개를 펴듯이 팔을 쭉 하늘로 뻗었다가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상체 숙여줄게요. 손으로 바닥 터치. 이때 엄지발가락에 체중을 싣는다는 느낌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면 햄스트링에 더 자극이 정확하게 와요. 손이 바닥에 닿지 않는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까지만 내려올게요. 다음 동작. 왼손으로 오른손목 잡고 고개는 왼쪽 45도 사선 방향. 내 목과 어깨가 길쭉하게 거북이처럼 늘어나는 느낌. 딱딱하게 굳어있던 목과 어깨, 귀 뒤쪽까지 쭉 풀어지는 느낌 들 거예요. 호흡은 편안하게 유지해주세요. 반대쪽. 등 뒤로 오른손으로 왼손 팔목 잡은 상태에서 고개를 오른쪽 사선 45도 방향으로 숙여줄게요. 어떠세요? 굳어있는 목이랑 어깨 시원해지고 있나요? 이번엔 등 뒤로 손깍지 껴 상태로 어깨를 바닥으로 끌어당겨 볼게요. 이때 시선은 하늘 45도 방향 바라볼게요.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팔을 더 쭉 바닥으로 끌어당겨 주세요. 배 볼록 내밀어지지 않게 복부는 긴장 유지. 배꼽 꽉 잡아주세요. 다음은 옆구리를 스트레칭 해볼 건데요. 왼쪽 발은 앞으로 뻗어서 발 전사 자세 만들어 볼게요. 그대로 팔은 하늘로 뻗어서 손바닥이 서로 마주보게. 왼쪽으로 상체 기울여 볼까요? 복부랑 버티고 있는 다리에 긴장이 유지되어야 균형이 무너지지 않아요. 다시 반대쪽. 오른쪽 발을 앞으로 뻗고 오른쪽으로 상체를 쭉 기울여 볼게요. 내 손을 누가 쭉 잡아당기는 것처럼 길게 늘어나는 느낌 느껴주세요.
이번엔 어깨 너비 두 배로 발을 벌리고 서서 등 뒤로 손깍지 이대로 상체 바닥으로 천천히 내려올게요. 허벅지 뒤쪽 내 햄스트링뿐 아니라 가슴과 어깨 라인까지 쭉 늘어나는 느낌. 온몸이 구석구석 스트레칭으로 쭉쭉 깨어나고 있어요. 이번엔 등 뒤로 보냈던 손 바닥 짚은 상태에서 무릎을 접어서 엉덩이 내렸다가 올리고 반복할게요. 오래 앉아있어서 굳어있던 내 햄스트링이 시원하게 이완되고 있어요. 스트레칭을 하고 나면 셀프 마사지를 한 것처럼 아주 개운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자극을 느끼면서 스트레칭 해봐요. 이제 허벅지 안쪽을 좀 더 늘려볼 건데요. 테이블 자세에서 무릎을 어깨 너비 두 배로 벌려볼게요. 팔은 바닥을 짚어서 쭉 뻗은 상태에서 상체를 살짝 앞으로 가져오는 느낌. 허벅지 안쪽이 늘어나는 자극을 느껴보세요. 가능하다면 팔을 굽혀서 플랭크 자세도 취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허벅지 안쪽 자극이 더 커지죠? 단 무리하지는 마세요. 이번엔 세 가지 동작 연속으로 이어서 해볼게요. 팔다리 쭉 펴고 하늘 보고 누울게요. 오른쪽 다리 접어 가슴까지 쭉 가져와 볼게요. 엉덩이부터 허벅지 뒤쪽 라인이 젤리처럼 쭉 늘어나는 느낌. 이번엔 당겨왔던 다리의 발바닥 잡고 몸쪽으로 당겨볼게요. 안쪽으로 발바닥 잡는 게 너무 힘들면 종아리 잡고 당겨셔도 괜찮아요. 그대로 내들었던 다리를 90도로 구부려서 왼쪽 다리 위에 올리고 하체 전체를 들어서 사자로 만들어 볼게요. 어깨는 본드로 딱 붙인 것처럼 바닥에 고정시키고 다리에 어깨가 딸려가지 않아요. 고정. 반대쪽 갈게요. 다리 접어서 가슴 쪽으로 쭉 당겨오고 호흡후 숨을 내뱉으면서 다리를 조금 더 당겨볼게요.
그대로 다리를 펴서 손으로 발바닥 안쪽으로 잡고 잡은 다리를 몸쪽으로 좀 더 당겨와 볼게요. 종아리를 잡아도 괜찮으니까 무리하지는 마세요. 이제 사자 다리 갈게요. 하체 들어주고 어깨는 바닥에 고정. 스트레칭은 무리해서 너무 아플 정도로 몸을 늘리기보다는 굳어있던 근육들이 쭉 이완되고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 때까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번엔 옆구리부터 겨드랑이, 가슴까지 기지개를 편 것처럼 시원해지는 동작이에요. 옆으로 누워서 한쪽 다리를 90도로 올려주고 손을 몸 뒤쪽으로 보내면서 그대로 하늘로 쭉 팔을 올려주고 원을 그리면서 제자리로 팔을 가져와 볼게요. 내 시선은 팔을 따라갑니다. 반대로 돌아 놓을게요. 다리 90도로 올려주고 손을 등 뒤로 보냈다가 하늘 원 그리면서 제자리. 하체가 팔을 따라가지 않게 고정된 상태 유지해야 옆구리, 겨드랑이 더 시원하게 늘어나겠죠? 다시 하늘 보고 누운 상태에서 양쪽 다리 몸쪽으로 가져오고 날개뼈가 바닥에서 떨어지도록 양팔로 다리를 잡아서 웅크릴게요. 마치 내 몸이 동그란 알 속에 들어간 것처럼 숨은 후 내뱉으면서 더 동그랗게 몸을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팔다리 탈탈탈탈 털어주면서 마무리할게요. 팔다리로 몰렸던 혈액이 쭉쭉 내려와서 내 몸 전체에 더 순환 잘 되도록 하는 동작이에요. 팔다리를 탈탈탈탈 털어볼게요. 마지막으로 팔다리 바닥에 털썩.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트레칭 어떠셨어요? 이게 스트레칭이라고 막 만만하게 볼 건 아니지만 또 근력 운동처럼 막 하기 싫고 부담스럽고 이렇진 않죠. 내 몸을 위해서 내가 애썼다 이런 시간이라는 느낌이 드셨길 바라면서 오늘 운동은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만 반복해 주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제가 또 새로운 미션으로 들고 오겠습니다. 오늘로부터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운동 끝나고 나서 운동 완료했다는 인증 댓글을 밑에 달아주세요. 다음 주 2주차 챌린지 나가기 전까지 7번 댓글 인증 달면 되겠죠?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